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펙타클인 스펙트럼!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스펙트럼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네. 화요일인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화요일인데? 네, 맞습니다. 에? 화요일 맞아요. 근데요. 아니, 잠깐. 아니, 왜 이렇게 뭐... 문제 있어요? 화나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화가 많아. 화요일 날 할 수도 있지. 아니 저희가 맨날 목요일 날 찾아오다가 이제 오늘 화요일 날 찾아왔으니까 그거 아.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엔 제가 아플 예정이라 좀 쉬려고요. 어 왜 이렇게 삐딱해 오늘? 아, 나 지금 벙쪄 지금. 뻔뻔해, 나 형 맞지? 맞아요. 형 맞아요. 좀 이상하다. 나 형 맞지? 어. 뭐라고요? 아프시면 안 돼요. 연습해야죠. 연습하기 싫어요. 아 연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네. 어, 연습 안 하잖아요. 잠시만요. 너무 안 하죠. 왜 이렇게 요즘 센 척해요? 아, 침 쳤다. 아, 미안. 아야. 아, 일단 진정하세요. 아, 미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네, 진정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네, 진정해야 돼. 이러다가 다 털려요. 네? 집중하세요. 집중. 알겠어요. 이렇게 집중. 집중. 옷장 털렸어요. 집중. 아, 네. 아니, 집중. 네, 네. 지난주는 제 옷장도 털리고 제 멘탈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 말고 누가 털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과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맞죠? 어, 맞죠, 맞죠. 남의 네. 불행은 나의 행복. 맞아요. 네? 남이 아니에요. 멤버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예요? 네, 오늘 이번 주에 탈탈 멘탈이 아주 탈탈 털리는 소리가 들리는 멤버는 누구일지 과연 다 함께 보시죠. 자마! 오이구야! 와, 피디 자마! 와, 자마 필망!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자막 어떻게 만들? 민재를 닮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 민재의 극한 직업? 입니다! 민재의 눈물이 쏟아진다! 잘할 수 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민재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전 오늘의 스펙트럼 1회부터 저희 극한 직업이었어요. 어, 발음 안 되네. 극한 직업이었어요. 네. 왜냐면 딸기도 터지고 동경이랑 같은 팀하고 뭐 맨날 극한 직업이야. 저랑 같은 팀이 극한 직업이었어. 네. 그건 인정합니다. 편했을 텐데. 그럴 만하지. 어, 아닌데. 극한 직업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어, 너무 힘들었어요. 어, 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뭐 하세요? 거죠? 아, 잠시만. 오늘 하랑이 유독 좀 신났네요. 아, 제가 아, 진짜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형 때문에 숙소에서 못 먹어요. 아 근데요. 오. 그래서 오늘 너무 신났어요. 자, 이 바다는 이 비릿비릿한 바다는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죠? 이 해산물의 참 맛을 오늘 민재 형에게 직접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정말 신나요, 그죠? 네. 아, 너무 신났어요. 지금 한 분만 안 신나신 표정 이거 클로즈업. 아예 민재 형. 걱정하지 너무 좋다. 하지 마세요. 저희 모두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답니다. 맞아요. 나도 끝나고 먹어야지. 네. 나이스. 짱나네. 너무 진심 아니에요? 방송 중에 방송 중. 형님 너무 진심 튀어나왔다. 네. 근데 혹시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실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혹시 막 손에 뭐 만지고 막 그런 맞추고 이런 거 아니지? 정답! 예! Yeah. 맞습니다. 저 대신 설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아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오늘 얼마나 너희들이 맛있는 거 해준다길래 네. 오늘 집에서 쓴 수저 세트를 들고 왔거든. 맛있는 거 맞아요. 맛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 또 란타나 분들이 주신 이거 수저 세트예요. 수저 세트. 아, 맞다, 맞다. 우리 다 보여드릴까요? 어, 네, 맞아. 좋아요. 나도 있지. 자, 하나, 둘, 셋. 샤라란. 전 민재 형이 오늘 해산물을 먹는다는 걸 알고 챙겼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만 먹을 수 없지. 다 먹어야지. 당연하지. 우린 좋아요. 좋아. 저희 좋아요? 우리가 신난 맞아. 이유가 바로 그거야. 아니, 우린 좋아요. 해산물 먹는 거. 싫어요? 네. 그 아니, 애초에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말리 하지 말라고 말리실 때 이거 안 한다고 했으면 됐지. 맞아. 끝까지. 바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 해주시죠. 웃자고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이 힘이 센 줄을 오늘 또 새삼 느꼈는데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근데 생각하셨죠? 제가 오늘의 스펙터 1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최 작가님, 윤 PD님 저한테 좀 잘하셔야겠어요. 네, 이거 좀 유지해주세요. 아저 야, 켜졌어. 아 이제 그만.
아 잠시만. 와 이게 진짜 와 순간 욕할 뻔했네. 와 진짜 너무 세게 때는 거야 이거. 야 우리 같은 멤버다. 아니에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료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민재 씨 어떤 해산물이 여기 있을지 네 뭐 예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네 예상은 돼요. 아 어떤 해산물이 있을지는 예상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해산물을 안 먹기 때문에 해산물 종류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약간 한 시간 후에 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왠지 막 속이 안 좋고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고 네, 뒤틀리고 뒤틀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해산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로 가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Get it. 따당.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당연하죠. 오 그럼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아 우리 여기서 오늘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민재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뭐예요? 민재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갑자기 안대?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안 듣길 동안 네. 한 분은 이거 이제 댓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댓글. 알겠습니다. 네. 나 가져왔지롱. 이거 아, 안 돼. 내버려 두시오라고 써 있는데 진짜 내버려 둘 거예요. 아 제시도.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응. 자 그리고 재료를 일단 아.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뿌뿌뿌뿌. 민재가 안대를 쓰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재료를 카메라에다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 그거 아 만지는 거지. 아 네. 일단 첫 번째 재료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일단 할게요.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뭐 몇 개예요, 이거? 두 개. 오, 맞췄어. 맞췄어. 자, 맞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료입니다. 이거 코도 막아야 될 것 같아. 숨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냄새 맡으면 형. 나도 볼래. 먹고 할 수도 있어. 이거? 네. 와, 위장이 그루브 탈 예정이래요. 이거. 우와. 뭐야? 이게 바다에 있는 거죠? 바다예요. 다 무조건 바다. 왜요? 우와, 대박이다. 아, 저 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못 봤어요. 이거 괜찮아요? 저 만지면 손가락 잘려 저거. 야, 감시합니다. 네. 두 번째 재료는 재한 씨가 공개해 주세요. 두 번째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와, 이거 괜찮나요? 이거 들기만 해봐. 두 번째 재료. 봐봐요. 뭐야. 이건 저도 못 만질 것 같은데. 야.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잠시만. 이거 어떻게? 뭐예요? 와, 뭐야 이게? 보이나요? 뭐야? 안 보여. 와, 얘 잠깐만 이거 보이시죠? 난 일단 물이 있는 것부터 싫어. 이거니? 이거 보이나요? 이거 약간 바다의 에일리언 아니야? 바다의 에일리언? 심해에서 잡아오셨나 봐요? 아니,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네. 어떠세요 이재씨? 아,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우와 꿈지락거려. 오. 아니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살아있는 건 없다. 없는 거 없나요? 다음 거는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좀 잘 네. 감시하세요. 뭐야? 오. 와. 아 이거는. 와 이거. 굉장히 이거 근데 오면 안 돼. 감시하라 그랬지. 이거는 뭐야 이 냄새. 이거 잠수함 타고 밑에 내려가서 잡아온 거. 이거는 별명이 바다의 바퀴벌레예요. 향기. 이 친구 괜찮네. 그래도 진짜예요. 향기로워요. 별명이 그거예요. 굉장히 흔하지만 굉장히 맛이 있는 향기로워요. 자 다음 거. 다음 거 공개해 주세요. 네. 오 이 친구는 굉장히 가벼운데요. 많이 하소. 뭐야?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걸레였는데? 이거 지미집에 비치는 거 맞죠? 잠깐만 이거 안 우와, 보여요. 안 우와 지구 생물 맞나요? 더 내려주세요. 이게 이건 진짜 좀 심하다. 이게 네. 이거 약간 액체괴물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진짜 액체괴물 같아. 아니 이거 액체괴물 같은데. 왜 슬라임이 여기? 우와 우와 이거 이거는 이상해. 아 이거 살아있어. 아 이건 나도 만지기 해산물이 말을 해요. 내버려두라고 알겠어. 내비두시오. 예 다음 사람. 좀 징그럽다. 자 마지막 해산물 일단 저부터 봐볼게요. 오 마이 갓. 예. 뭐예요? 뭡니까? 아 말을 하면 안 되지. 먹을 수 있는 건가? 우와. 양이 너무 많은데? 자 이거 진짜 잘못하면 손가락 잘린다. 이건 진짜 바퀴벌레 그런 촉감이네요. 네 이건 식감도 바퀴벌레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긴장하세요? 바퀴벌레 드셔보셨나요? 나 아니요? 몰라요? 한번 드셔보셨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 갔죠? 뭐야? 어디 갔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저희가 어디 갔어? 네?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다들 재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제 민재에게 이 게임을 진행을 시켜야겠죠. 때문에 뚜껑을 연체로 민재 앞에 공개를 할 겁니다. 자, 민재 씨 데리고 나와주시고요. 나왔어요. 민재 씨 뚜껑 열어주세요. 네. 쌍 열어주세요. 아니, 안 되려 누가 이렇게 써. 아, 열어버리나요? 아니요, 하나만 열어서 일단 이거 열게요. 네. 일단 열고 일단 두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못 도망가세요. 자. 근데 제가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추면 저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냥 몇, 그냥 응징이 있어요, 응징. 그냥 저가 없어요, 그런 거. 그 없어요? 네, 없어요. 이름 맞아. 저 잠시만요. 저 똑같은 말하기 좀 입 아픈데. 네. 윤피님, 최작가님 좀 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본인이 이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게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이름 정확한 이름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민재 씨. 네. 대신에 이거를 손으로 만지신 다음에 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거를 손으로 만지신 다음에 쉽게 먹을 수 있겠구나 싶은 거는 레벨이 1이고요. 네. 와, 이건 내가 태어나서 도저히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 혐오스러워 하는 거. 네. 이건 레벨 5예요. 네. 자, 1부터 5까지 난이도를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만지겠습니다. 자, 덥석 잡으세요, 덥석.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손을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제가 내릴게요. 냄비를. 네. 아니. 냄비를 이렇게 잡아줄게. 잠시만요. 아, 이렇게 여기 냄비예요. 네, 이게 냄비예요. 천천히, 천천히. 냄비예요.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조심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 네,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손가락 좀 아플 수 있어요. 괜히 위험해. 아니 거기. 아니 거기 아니에요. 봐. 여기 안으로 넣어야 돼. 아! 아 잠시만 내가 그런 거 하지 마. 마음에 준비 좀 하고. 하나를 집으세요. 뭔지 알겠죠. 아. 이건 알 것 같아. 음질한 이걸 아는데 왜 못 집으세요? 알 것 같아. 눈이 안 보니까 더 못 집게. 자, 변기오신 것 같은데. 레벨을 정해주시고. 네. 자, 이거는 레벨 몇? 저 이거 1번이요. 레벨 1. 오케이. 이 정도는 쉽다. 네. 네, 이 정도는 쉽다. 1번. 그럴 수 있지. 네. 자, 두 번째. 아, 그거 마지막. 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약간 세요. 오. 근데 이거 냄새가 아! 아, 저거 하지 마. 아니, 아니에요. 안 했어요. 뭐. 안 했어. 자, 심장. 심장 자, 체크할게요. 심장. 아니, 잠시만 와 보세요. 아니, 누가 아무도 안 했어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거 진짜 하지 마. 나 진짜. 얘가 점프했어. 얘가 점프했어. 진짜로. 자, 냄비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심장. 아, 내가 잡을게. 가만히 있어. 네. 네. 움직인다. 하지 마. 멀리 있어. 던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예. 네. 덥석 집어요. 덥석. 레벨 몇이죠? 뭔지 알겠죠. 레벨 몇입니까? 오, 잘 만져. 잘 만져. 2번. 2번. 오케이, 2번. 오케이. 아까 거보다 더 좀 싫은 그런 건가요? 비슷해요? 네, 똑같으면 1번이라고 해도 돼요. 네, 새우 같은데. 네, 넘어갈게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네. 넘어갈게요. 정답은 안 알려 드립니다. 세 번째 거 열어 주세요. 자, 근데 아, 이거 먼저. 어, 네, 그러다. 이거 먼저. 오케이. 덥석 잡아 주세요. 근데 망치면 안 돼요. 이거 네. 이거 부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네. 아니 근데 이거부터 하고 그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든. 네. 아, 이거 네. 그게 더 나아. 네. 조심스럽게 만져주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아 괜찮아요. 제 발이에요. 제 발. 이 친구로 갑시다. 네. 이거는 한번 미리 조금 말씀해드릴게요. 네. 네.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고백할 게 있는데 저 태어나서 네. 생선 빼고 해산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오늘 잡아보시면 되겠다. 오늘 새우도 잡았고 조개도 잡았고 아주. 어? 그걸 왜 다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걸 왜 다 말해? 아, 아니 스펙트럼 스포이저 이걸 레벨로 잡는 거기 때문에 아! 놀려! 본인 숟가락! 깜짝이야! 나도 놀랐네. 아무 정신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맞아. 표정 아니랄까 봐 이렇게 다 말하시네. 올려주세요. 올려드릴게요. 네, 그릇입니다. 네. 자, 이 그릇이에요. 친구, 그릇. 아 진짜 제가 할게요. 제가. 냄비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냄비 골라. 얼굴이 빨개지셨어. 냄비예요. 근데 그거 쫓겠다. 잡아주세요. 이 친구 조심해요. 살아있는 친구예요. 네. 자, 이 친구는 얘입니다. 얘 보이시나요? 예, 막 이러네. 네. 바다의 에일리언이죠. 바다의 에일리언. 물이에요, 물. 아, 물. 저, 괜찮아요. 자, 넣으세요. 아, 저 진짜 못 넣겠어요. 물이에요, 물. 과감하게 넣으세요. 물이에요, 물. 아니 그러니까. 우리예요. 그 우리예요. 소리를 못. 네, 손 잡아드릴게요. 근데 한번 그냥 만지세요. 공격하진 않아요. 옆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안 난다 나. 아 근데 다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럼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해치지 않아요. 물이에요 물. 와 이걸
근데 이건 나도 안 만져. 저도 안 만져봤어요. 이거 못 만져봤어요. 자, 좀 위쪽으로. 네. 오, 잘 만지. 바닥을 대보세요. 이건 바닥. 근데 별로 안 징그러워요. 그냥 느낌만 그런 거예요. 느낌만. 네, 했어요,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몇 번이야? 했어요, 했어요. 이거 몇 번이야? 레벨, 레벨. 나 이거 4번. 레벨 4. 어, 더 센 게 있을 것 같다. 오. 4번. 오케이. 네, 레벨 4.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근데 아, 이건 네. 공포감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살아있어요. 이것도 살아있어요. 이걸 요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마 민재형은 이걸 요리를 안 해봤을 것 같거든요. 맞아. 이것 때문에 다이버분들이 가장 많이 익사를 당하신다고 해요. 진짜. 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아 정말요? 이게, 네. 아, 이게 위험하긴 해요. 이게 네. 진짜. 해파리? 만질 수 있어요? 해파리? 아니요. 일단 예 네, 여기 있습니다. 갑시다. 네. Let's get it. 살아있어요. 움직이니까. 아, 진짜, 지금 아 이건 살아있진 않아요. 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팔랑팔랑 하는데? 이거는 형이 만약에 보면은 아 이거였어? 이걸 이럴 거예요. 잡아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움직이는데. 확 움직이는 남자답게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저희 팬분들께서 민지 오빠 귀엽다고. 아 네. 움직이겠다. 오케이 몇 번이에요? 나 이거. 네. 네. 똑같아도 돼요 레벨이. 3번. 레벨 3. 오. 잘 좀 하네요. 차적으로 되게 잘 좀. 마지막 게 5번이라고 확신하나요? 네. 자 아, 하이라이트예요. 어? 알고 있어요? 아니죠? 네.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알고 있나요 설마? 아니, 딱 봐도 너희들은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센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머리야. 최종 보스예요? 자, 안 돼. 이거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거 그냥 액체 게임. 어, 진짜 이건 이거는 진짜 와. 오. 진짜. 이건 네.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이건 야. 근데 이거는 별명이 바다의 인삼이에요. 아. 너무 힌트를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정답을 줘. 모를 거예요. 민재는 해산물을 모르기 때문에. 저 무시해요. 아니. 아니. 민재는 해산물을 모른다고. 좀 요즘으로 왜 이렇게 나 무시하지? 야, 빨리 손 넣어. 진정하세요. 지금 예민하네. 손 넣으세요. 자. 몸이 해롭고 그런 거 아니죠? 만져볼 기회가 있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잠시만요. 뭐라고? 뭐라고? 아니요. 친구를 만질 수가 있어? 근데 느낌 다 비슷해. 아 근데 비슷한 거야. 아까 형이 만졌던 거랑. 저희 손이에요. 저희. 이건 너무 티났다. 힘내라고. 내 손 만지지 말고. 좀 더 내려가 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도세요. 아래로. 도세요. 그대로. 이거 그냥 잡아도 돼. 네 그냥 주먹을 줘도 주먹을 돼요. 줘봐요. 그냥 위에 올려도 돼. 아니. 위에서 드지 말고 밑에서 지. 아니 네 그 잡아서 주먹을 줘도 돼요. 이거는 좀. 네 그거 별로 그렇게. 아니야.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 네 오케이 5번 아까 너무 형 내 옷에 닦으면 안 돼요 이거. 저 벌금이에요. 5번 5번이요? 네 5번 네. 1, 2, 3, 레벨 5입니다 네. 1, 2, 3, 4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1, 2, 3, 4 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왼쪽부터 1, 2, 3, 4, 5번이에요 네, 저 이제 네 자, 돼요? 이제 난이도 정의가 끝났으니까요 민재씨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누구죠? 공개해드릴까요? 자 일단 한번 공개를 해봅시다. 네. 1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1번 여기입니다. 자, 1번을 1번. 열어주세요. 1번 1번은 알죠? 1번 한번. 1번 뭐였죠? 그 조개. 오케이. 맞아요. 홍합. 네. 나 홍합은 좋아해요. 네. 좋아하진 않고 잘 먹기는 먹어요. 두 번째. 2번. 두 번째. 열어보세요. 직접. 이것도 알죠? 아, 네. 새우.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눈 감고 만지는 거랑 그냥 만지는 거 너무 느낌 달라. 아 뚜껑 열어놔주세요. 아 열어놔. 몰라. 예 민재 형이 네. 자주 먹는 거잖아요. 미역입니다. 저 미역도 좋아해서. 아 미역 아, 먹어요? 다 열어놔 주세요. 생선 열어놔 주세요. 아니, 보기도 싫은가 봐요. 이걸 만진 거예요. 형 살아 있어요 지금. 오? 살아 있던 거예요. 숨 계속 쉬고 있어요 아직. 네. 아까 형이 얼굴을 만졌는데 눈을 깜빡이더라고. 깜빡. 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니 눈 열어주세요. 아니, 계속 왜 닫아요? 아, 네, 산 오징어였습니다. 마지막 거 어떻게 낙지였고요. 내가 처음 본데 이게 뭐야 이거? 해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했잖아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못 만져봤어요. 이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해삼입니다. 이거, 해삼. 이거 아까 형이 손으로 만질라 했을 때 갑자기 슝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와! 해삼입니다. 해삼. 한 보세요. 가까이서. 아직도 살아있나? 와. 보기도 싫은가 보다. 와.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다리 귀엽지 않나요? 아, 네, 진짜 손 돋는다 진짜. 달팽이가. 와, 자 이거를 직접 만지신 거예요, 민재님. 와, 야, 근데 자, 만지신 거예요. 직접 자기가 자,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귀여운 친구들을 직접 만져본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와, 다시는 해산물을 만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네, 맛있겠다. 자, 그럼 이제 민재를 위해서 어떤 멤버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해야겠죠. 네. 어떻게? 가위바위보? 네. 에이, 가위바위보 재미가 없으니까 각자 이제 보시면은 저희 가마솥도 있고 여기 네. 붓는 데도 있고 여기 철판도 있는데 오. 이걸 다 붓으라고 쳐서 자 여기 보시면 숟가락이 있습니다. 오. 숟가락이 있어요. 이 숟가락을 뽑아서 나오는 번호대로 저희가 요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오. 오. 네. 각자 요리 코너로 가시면 되는데 해당 숫자와 해산물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 닫지 마요. 닫으면 안 돼요. 아, 보기 싫어요? 자, 테이블이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여기서부터 1번인가요? 자, 1번. 1번은 가마솥이고요. 아. 저기 네. 맨 끝에 보이는 가마솥이 1번이에요. 1번. 네. 그다음 2번은 거기 사이에 2번. 있는 나무에서 할 수 있는 도마. 아. 네. 아. 회로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으로. 3번은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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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4번도 도마. 도마. 생으로 먹어야 되네요. 구이. 볶음입니다. 철판. 아. 어, 철판. 네. 철판 볶음입니다. 자, 해삼 철판 볶음. 이제 여기서 뽑아야겠죠. 네. 뽑아야 합니다. 민재 씨. 네. 어? 네. 제가 뽑아 드릴게요. 아니, 아니. 저희가 한 명씩 뽑게. 아, 오케이, 오케이. 해 주세요. 네. 어, 근데 어? 이게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몇 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한 명씩 뽑잖아요. 그럼 누가 몇 번 그 이제 뽑은 번호랑 이게 요리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5번 볶음 해산 볶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거 한 명씩 저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숫자를 아. 뽑으면 돼요. 네. 네. 여기가 홍합 숫자가 다섯 개. 새우 미역.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합 새우 근데, 미역. 잠깐만요. 좀. 아, 네 알겠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아 사람만 정하는. 저부터 뽑을게요. 네. 다라라라따. 안 나오는데. 저 안 나오는데. 어 나왔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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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미역을 어, 5번. 어 저 아! 아, 내가 여긴 거군요. 1번. 네. 어. 남은 건 4번. 4번? 2번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2번. 오. 자, 3번. 그럼 나 여기서 해야 되네. 아니, 근데 2번 뽑았어요. 좋습니다. 2번. 1번. 아니, 근데 네. 이거 이런 데서 어떻게 요리를 해요, 이걸? 잠깐만. 할 수 있죠. 4번이면은 제가 이거를 들고 가야 돼요? 네. 여기서? 네, 낙지를 그냥 도마에서 요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살아 있잖아요. 뚱땅뚱땅뚱땅뚱땅. 낙지 하셔야 돼요. 뚱땅뚱땅. 저 지금 새우를 회쳐야 돼요. 형. 저는 제가 아까 장난 삼아서 철판 할 때 네. 해삼 철판 볶음 그랬거든요. 진짜 당첨됐어요. 오. 진짜 해삼 철판 볶음 해야 돼요. 오. 어떻게? 잘 수 있어. 전 아, 1번. 네. 홍합을 가마솥에 해야 합니다. 네. 와, 대박.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 네. 근데 맞다, 형. 다행인 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미리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뭔데요? 뭐죠? 민재 형한테 이제 또 찬스가 있어요, 지금. 찬스? 무슨 찬스요? 형한테 찬스가 또 있습니다. 무슨 찬스? 무슨 찬스? 뭘 것 같아요? 뭐 막 면제 이런 거 아니야? 상업기 이런 거? 안 먹는 거? 막 없는 거? 막 아니, 거.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되고 거? 어. 그냥 민재 형하고 어. 일단 저희의 선택으로 재료하고 요리 코너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네. 이거를 딱 한 군데 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 오. 맞아요. 좋네요. 네. 이거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가마솥이 네. 제가 아까 하기 전에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 네. 어? 네? 그래서 제가 그 찬스를 쓸게요. 그거 왜 본인이 네? 있어요? 무슨 소리죠? 나 무슨 소리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소리 그 듣지 마세요. 베스. 찬스, 아. 찬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네. 진짜 이거 먹었는데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네. 거 한 번 씹고 씹긴 해야 돼요.
네. 씹고 뱉기. 그 찬스 아니잖아요. 찬스가 맞죠? 예? 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잠시만. 저도 네.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제가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뭘 그런 거 갖고 저희가 네. 해드렸는데 맛은 봐야죠. 내가 맞아. 아 자기가 한다면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찬스 쓰실 건가요, 민재 씨? 찬스요? 네, 찬스는 제가 이따 네. 가지고 있다가 쓸게요. 안 돼요. 요리하기 전에 정 빨리 한물 바꾸든지 해야 저희가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리 바꾸기 찬스를 쓰실 거면요, 지금 바로 쓰셔야 됩니다. 아 자리 이렇게 네. 제가 멤버들께 자리 바꾸면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번을 가진 사람이면은 뭐 그냥 뭐 대화를 제가 재료는 그대로 가지고. 조리법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리법이요. 아. 구워 먹는 게 낫겠죠. 회보단 아무래도. 그쵸, 뭐 그런 거. 솔직히 1번 가마솥. 가마솥은 뭐예요? 근데 가마솥 가마솥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걸요? 가마 그러니까 지금이 가마솥에 홍합이 들어가고요. 네. 도마에 새우가 들어가. 아, 알아요. 아, 근데 가마솥에는 홍합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볶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조리수를 이용해서 삶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그 솔직히 이대로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요? 네. 네. 진짜요? 찬스 없지? 새우 진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아니 새우 속에... 이거 이거 새우 저 여기에요. 여기. 아니 새우 도마라니까요. 아, 회, 진짜요? 회. 새우가 네. 절로 갈게요. 회 좋아하시는구나. 네, 절로 갈게요. 절로. 진짜 말씀하시죠? 아, 진짜요? 아, 아니 회 말고 회 말고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그럼? 구워 먹는 거. 가마솥. 구워 먹는 거. 구워 먹는 거. 여기. 지금 아, 재영이 요리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거. 제가 해산물을 해먹은 적이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깜빡한 게 있어요. 뭐요? 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기 화덕 보이시죠? 네. 저기서 요리를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작가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단 능력이 있으면. 오. 혹시나. 하지 말란 얘기예요. 혹시나 이 냄비가 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회사에 청구를 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요리하시는 재료와 요리사와 자리가 다 정해졌으니까요.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리를 만드는 시간은 딱 10분밖에 안 주어져요. 어? 이 10분 안에 모든 요리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시작! 지금 바로 시작. 아니, 10분 안에 해삼을 어떻게 볶죠? 근데 이거를 그 도마 인터넷 도마. 찬스 있죠? 아,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시오. 오케이. 아니 근데 해삼을 아, 형 이거 담았을 때 이거는 레시피가 없잖아요. 자막이 알레르기가 없다고 레시피를 했으니까. 찾아봐도 돼요. 아, 알레르기 그러니까 알레르기 삼 철판 볶음이 없. 담아서 말고 여기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공학?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담아서 쓰지 말라고. 저는 해삼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뭐예요? 써봅시다. 제가 못 만지겠어요. 해봅시다. 이렇게 하자. 이거 올리고 아, 이거 여기 위에다 가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아 잠시만. 해삼 철판 볶음이 존재할까요? 그럼. 아, 안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돌아와. 잠시만. 오! 자,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가능한가? 숨을 쉬어. 가마솥은. 아닌 것 같아? 네. 여기 쓰시면 안 되잖아요. 네? 와! 근데 가마솥은 지금 못 쓸 것 같아요. 왜요? 해삼 볶음. 아, 가마솥이. 오! 파닥파닥거리고 가지고. 네. 이걸 요리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 오, 움직이나. 어, 너무 심하게 움직여. 여기다 열이 엄청 많이 나와. 같이 쏜다. 어, 그래요? 네.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잘렸어. 잘려. 나 이거 먹어봐도 돼요? 이거요? 여기 네. 조리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근데 헹궈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자, 아, 이거 물을 쓰실 거면 이 웍에다가 물 뭐 세척할 때 쓰시든지 아니면 뭐 손에 씻든지 하시면 돼요. 해삼. 근데 해삼 볶음이 있어요. 해삼. 아, 나 못 보겠다. 잠시만 아까 그거 다시 내려주시면. 10분 지금 몇 분 지났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떼는 게 일인데? 자. 여기. 근데 다시 봤는데 우리 멤버들 좀 잔인하네. 아 근데 이게 한 생명체들을 이렇게 막 대하네. 냄비에서 안 떨어져. 지금까지 형 뭐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생명체들 이렇게 오케이. 막대하면 근데 민재야 너무 사람들이 좀 그렇네? 민재야 근데, 어! 민재야 네? 가마솥이 지금 네. 좀 사용이 힘들 것 같은데 네. 혹시 형 저기 초장 있어요? 가마솥을 해야 되는 음식 하나를 여기서 맛있어. 같이 해 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어예 어예 간이 돼 있는데요? 당연하죠 바닷물이니까 아, 근데... 아 이거 바닷물이에요? 어우 이거 진짜 삶자 일단 네,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삶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중학 삶는 법 잡아 이거 해삼 물을 부어야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일단 형 거 일단 하고 있어봐요. 이 위에 그냥 올리면 되나 이거? 그냥 뽑기만 해야 되나? 아, 워게다,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워게다 가면 되겠다. 불을 켜야 돼요. 불부터. 오, 뺐다. 켜야 되는데. 불부터. 아 이거 어떻게 잘라? 자, 아, 여기 이거 열고 하세요. 어떡해요? 아, 어? 네. 불량이 없어 먹고 있는 걸. 잠시만 이거. 그리고 저 LPG 가스 열었어요? 아직요. 네, 열어주세요. 예, 열어요. 이거 못 잘렸어. 움직이자.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네. 솔직히 잘린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거든요? 도저히 이거 열어주시고. 아 이걸로 잘라야 돼요. 아 지금 너무 딱딱한데? 아, 요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랬죠? 어 네. 저는 끝났어요. 어? 네. 열으셨어요? 이거 아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아 이거 어떡하지?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맞아 지금. 민재 극한 직업이 아니고 재현이의 극한 직업 같은데 이거? 어. 야 이 사람 움직인 거지? 아 맞네 여기네. 어 나한테 내렸어. 얘를 내려주세요. 들어가. 얘를 어떻게 내리죠? 예예. 예. 내려야 될 것 같아. 어 그거 내려주세요. 혹시 이거 쓰실래요? 조심. 같이. 아 이거 좋네. 근데 이 친구 살아 있어요 지금. 얘도 살아 있단 말이야. 얘 잡으면. 우와. 자 불을 켰어요. 불 붙. 이 홍합은. 아 느낌 이상해. 처음부터 같이 하고. 돌기 있어. 떨어질 생각을 하는 진짜. 산물을 부으래요. 네 잠시만요. 저 여기도 좀만 불 켜도 될까요? 네. 나 고추 먹이려다가. 아 여기 하시게. 어 도저히 이걸 처음부터 같이 끓여야 되거든요. 홍합을. 오 지금. 아 이걸 씻어야 되는데. 잠깐 들기름이. 아 이거 살아있는 거 어떻게 잘라요? 솔직히. 그렇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와 야 그거는 근데 뭔가 눈이 안 보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야, 눈을 켤게요. 날 쳐다봐. 아니 어떻게 잘라요? 네? 아 가운데 왜 켜요? 안 켜도 돼요? 네 여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요리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다. 자, 일단 끓기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하이 이거 네? 뚜껑을 덮어놔야 되나? 덮고 하시죠. 거기 써 있을 텐데 홍합 쓰는 거. 아 따가. 열고 하면 안 되고 덮고. 형 이거 굳이 불을 끄고 홍합을 어디 옮겨서 해야 되나? 그냥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해도 될 걸요? 이 상태로 해도 되겠죠? 본인 마음이죠 뭐. 뭔가 뚜껑을 넣는 건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나 이거 10분 동안 떼다가 어? 끝나겠는데. 그 불 어떻게 붙여요? 얘는? 아 얘는 불 붙이는 데가 없는데? 다리 하나를 잘라서. 그거 밑에서 붙여주셔야 돼요. 밑에.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 저는 도마예요. 사용을 안 하시면 이거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다리만 이게. 잘라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이 났어. 근데 이거 라면도 있잖아요. 라면. 여러분 라면도 있잖아요. 라면. 어, 여기 LPG는 안 그거 돼요? 라면은 아니에요. 아 라면도 있잖아요. 라면도 사용해줘요. 불 붙였나요? 그게? 와 아니요. 미치겠다. 냄비에 홍합을 넣고 찬물을 넉넉하게 담아 끓여줍니다. 어, 저, 라면이 어, 네, 끓어오기 시작하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입이 곧 있으면 쫙쫙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아, 아 냄비 뚜껑 열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저도요. 뚜껑이 안 닫혀 있어요 사진에.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하는 게 맞겠죠? 어디다 붙이는 저는 대하 소금구이 할 거예요. 오 벌써부터 소금을 쓰셨어요? 깔아 네. 이거 어떤 불러? 재현아, 재현아, 그거 란타분께서 재현이한테 알려줘요. 머리 소금? 잘라야 기절한대. 썼어 내가. 썼는데? 머리 잘라야 기절한대. 이렇게 해 보죠. 머리를 자르라고요? 형 눈 가리고 그냥 자르래요. 머리를 자르라고? 어. 저도 해삼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 너무. 와, 야, 나 내 손에 붙나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 그냥 붙어. 어, 붙었다, 붙었다. 이렇게 봐. 야, 머리 잘라. 어, 아우, 머리 왜 잘라? 어우. 아, 세영아 됐니? 붙었나요? 어, 나한테 붙어봐. 아 근데 이거 먹을 거잖아. 먹을 거야, 먹을 거. 이거 아. 잠깐 기절을 좀 시켜볼게. 오케이. 머리를 자르라고? 어, 머리 자르면 자 10분 좀 짧은데? 재현, 아 이거 민재의 극한 직업이 아니라 재현이의 극한 야, 직업. 야, 튀어나온다. 어, 일자구나. 아 마이크가 빠진다. 와 이거 오징어 진짜 장난 아니다. 낙지예요. 오 나온다. 낙지, 낙지. 오 나온다. 나와. 나와. 어, 나왔어. 이거 막 바닥으로 기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엘리언이다 엘리언. 와 진짜. 오 나 뭐야. 와. 오 아 징그러워. 아니 떨어져. 떨어진다. 야 땅에 떨어져. 오 이거. 와. 아.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이거 정말 말썽이다. 안 되겠다. 도와드릴까요?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도와드려요. 아 이거 한 번만 기절 해주세요. 기절이요? 기절 시키면. 아 야 아 형 응?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찌르는 거래요.
찌른다고요? 손질하는 거. 네. 그게 더 잔인한 거. 잠시만요. 불 좀 붙일게요. 아, 네. 낙지는 손으로 잡아야 떼진대요. 그거 불이 너무 약해. 밸브 열었어요? 어우. 어? 여러분, 저기 해삼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삼. 이걸 좀 더 켜 볼래? 잠시만. 그거? 지금 은준이가 못 하고 있어요. 해삼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삼.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같이 할래? 이거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돼요? 됐죠? 이렇게 여기다가 해. 했어요? 아 근데 아니, 너무 약하려나? 낙지를 비절시키면 돼? 괜찮아요. 아 그냥 뭔가 죽어 있는 듯한 느낌만 내게 해줘요. 그럼 이대로 잘라버려. 내가 들고 있을게. 오케이. 아, 자르는 건 못하겠네. 한번 끌어오르면 불을 꺼야 된대. 그러면 가만히 있어줘요. 내 거는. 우리는 찾아보면 사는 게 아니라 다물어 하는 잘라? 다물어. 잘라? 열심히 걷어내고. 오야! 오 저 머리 어디야? 야야야 쟤 너무 잔인하자. 와. 아, 안 잘려! 와 소름돋아. 너무 잔인한데?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너무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머리 찔렀어요? 그러는데. 아니 머리 잡고 있어 움켜졌어. 이거 찔러. 아 근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한번 근데 아, 한번 자르니까 어렵진 않네. 비란상. 네. 됐어. 오. 밸브는 왜요? 불이 안 붙네요. 아 그거 아까 밸브가 안 열려 있었어요. 자 토치 어디 있어요? 괜찮겠. 여기 있습니다. 토치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요리야. 그 낙지 있잖아. 아, 좀 씻어야겠다 여기. 야 라면에 투하하시는 분이 계셔요. 실장님께서 투하하셔라. 낙지 있잖아. 네. 그냥 라면을 끓이자. 그래서 낙지를 넣고 익으면 자르자. 아니 낙지 그냥 줄 건데. 내가 요리는 할게. 그래. 난 일로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홍합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홍합? 네. 어때요? 칼로리가 100g에 60칼로리밖에 네, 안 돼서 되게 약하다. 네, 다이어트 네. 음식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숙취나 피로 회복에도 좋대요. 홍합이? 네. 좋네. 어? 지금 여는 거야? 아니요. 오늘 이거 민지 형 먹으면 몸 좋아지겠네. 그래서 안 많이 나오나 보다. 형 먹을 수 있어? 아니. 오 낙지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지? 가위 썼나요? 새우가 더 나요? 드셔보셨어요? 잠깐만. 아니 손으로 잡았는데 안 나요. 잠깐만. 연기가 좀 나네 이제. 이거 물 안 내도 돼요? 이거요? 어. 아 기름 둘렀어요. 일단 묵 끈 다음 물을 부어야 돼요. 회원님! 네! 미역, 이거 미역국 끓여 해주세요. 혹시 여기 집게 있어요? 집게? 아 근데 여기도 자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 저기 안 돼? 저기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이게 불 왜 껐어? 아까 10분 안에 꺼졌어요. 물이 끓을까? 다시 해줄게. 이걸 안 했네. 물이 끓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자, 건더기 수프 넣어드려요? 어떻게? 열었어 그거? 열어요. 안 열었다. 열어야 돼. 네? 건더기 넣어드려요? 네 넣어주세요. 미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미역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내가 먹어야지. 아 건더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안 열어서 안 되겠구나. 됐죠? 네. 그러면 자릅시다. 낙지 잘랐어요? 네, 씻고 있어요. 세척 중. 해삼아 미안하다. 이제 어? 또 시작 또 시작. 이제 해삼이 해삼. 접시 주세요. 우와 단단해. 접시가 뭐죠? DC. 아. 와 안 잘린 놈들 항상 칼로 썰면 잘 잘리. 아 칼이 없다 근데. 한결 편해졌어요. 오 간을 안 해도 된대. 오 잠깐만요. 이 그런 거에 희열 느끼지 마. 오 고기 자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기다림의 연속. 에? 막 내장 나온다. 참기름. 그 내장 싹 빼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빼죠 근데? 소금이 없나요?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왜 안 끓죠? 근데 혹시 냄비 계속 하나 안 끓어요. 새거? 칼 없이 내장을 불이 꺼졌어요? 냄비 새거 없나요? 안 켜져가지고 기다려봐요. 양끝 자르고 가운데 배 잘라요. 아, 불이 너무 약한데? 응 불 켜줄게요. 그래서 양쪽 끝을 자르고 가운데를 가위 바꿔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러면 재료가 다 씻어져 있던 거라고요? 왜 저걸 이제 봤지? 짬뽕은 안 먹어요. 어디 키는 거예요? 가운데 거? 아니 내가 우와 아, 먹고 싶다. 우와 물러와 이걸 이렇게 하네? 안 꺼졌어요. 바닷물이 아니었구나. 아 그러네. 양 끝을 자르고 불이 너무 약. 찍어 볼래? 가운데 배를 갈르라고? 오. 이거 그냥 먹을 때 맛있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아니 예전 그냥 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난 진짜 그냥 섞었어. 왜 어머니 오셨어? 직접 하려니까. 어머니가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엄마야 어떡해. 전화 찬스 있나요? 제 물 좀 주세요. 엄마야 고마워요. 댓글을 봐요. 안 켜지죠? 안 켜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상하네. 이쪽을 켜볼까? 두 번째 걸?
어, 전화 찬스 네. 있대요. 전화 찬스. 전화하실래요? 어, 전화해도 되나요? 네. 근데 이거는 홍합은 그냥 끓으면 되는 것 같아. 자. 와, 초장 찍어 먹고 싶어. 방송 비주얼인데? 말을. 네. 뭐 하세요? 아, 잠깐만. 그 혼자 드시. 전화가 안 가. 나 오늘 근데 엽선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잘 생겼지? 어떻게 하라고? 어, 어. 초장을 뿌려 봐. 어. 이 지금 뭐 하고 너희들 지금 뭔데 이렇게 웃고 있냐? 어. 잘 돼? 그쪽 자르고. 어, 내 야, 나도 줘. 나도 한 번. 아, 잠깐 기다리세요. 나 야, 나도 뭐 한 번 상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냥 그 끼니를 바늘 요리해서 간이 맞는지 먹어 보고. 아, 아니 그걸 왜 본인 그걸 왜 동생들이 먹고 있어요? 민자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우리 멤버들이 먹는 것만도 행복해. 등 아니. 아. 그럼 나도 먹을래. 아, 그럼 그냥 2등분 해 버리면 되는 겨? 나도 나도. 그럼 난. 우와. 아, 형 알고 왔어요. 해볼게. 아니, 알았어요. 오. 아. 오. 맛있네. 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방금 살아있는 생명체를 잘라놓고 그렇게 먹는다고? 땡큐. 맛있다고? 금방 자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바뀌었어. 아니야. 바뀌었어, 세 개. 소금을 좀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네. 해서 참기름이랑 비벼갖고. 오, 좋아 좋아. 민정을 주자. 오. 오. 아, 진짜 맛. 은경 거기 소금이 있나요? 그 소금인가요? 없어요. 없어요? 다쳤어요. 근데 이거 여기 안에 소금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되냐? 여기도 한 번 더 잘라야 되는데. 좋아. 어, 이 친구가 뭐지? 좋아. 오케이. 칼이 있으면 편할 텐데. 헐. 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새우. 새우 대박적이에요. 와. 새우 대박이에요. 대박. 한번 찍어주세요. 새우가 예쁘다. 그런데? 새우 누가 했죠? 아, 대박. 아니, 한 게 아니라 불이 한 거죠, 불이. 아니, 이 친구 너무 자유분방하다. 아니, 형이 한 게 아니라 이건 불이 해준 거예요. 우와, 대박이죠, 여러분. 예쁘다. 짱이죠? 아지랑이가 올라오네요. 네. 여름인 거 같아요. 다시 이제 악불로, 중불로 쳐. 오! 살짝 아직. 어. 왜? 왜?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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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끓이고 한 번 더. 오. 그럼 무슨 방법인가요? 반반 요법. 어, 이거. 어? 이거 조금만. 이상한 요법을 쓰시네요. 요정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운영. 집 가서 보자. 저는 이거 써도 돼요? 근데 10분이 네. 아직 안 지났나요? 전 이거 만들게요. 저희 10분 동안 물이 끓질 않아요. 와, 은지 저 하고 있네, 그래도. 네. 야, 맛있다. 빌런. 아, 그럼 이거 꺼도 되겠다. 우와. 근데 얼마 안 하네요. 다 어디 갔어요? 뭐야, 다 이거 없어? 이거 못 자르겠어. 아. 어디? 여기 있는데. 야, 이건 냅둬. 아, 이거 민정 거. 아, 오케이. 참기름은? 아, 참기름 다 묻힌 거야. 이제 불 조절을 우와. 해야 돼요, 새우는. 어우, 움직이지 마. 와, 새우 대박이다. 소름돋아. 네.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냐? 와, 이게 내장이구나. 어? 여기 올려놓고 말아줄래요? 미니네 새우가 되는 동안.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끓질 않아. 네. 뭐예요? 걸러내야 된대요, 다? 이런 게 내장이구나. 여기요. 그거 없애야 된대요? 내장을 일단 네. 입이랑 항문 어? 양쪽에 있대요. 입이랑 항문이 양쪽 끝을 제거를 하고 먹으면 나도 먹을게. 그러고 나서 이거 남는 비린내가 좀 나는 거 아, 살아 있나 아직? 아, 이거 쓰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어, 갈라서 내장 새우 터지면 어떡해? 아, 내장을 아, 그 대꼬란 말이야. 여기 비닐 장갑 없죠? 아니네. 은진 씨. 비닐 장갑이 아, 그 대꼬라고. 이거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만요. 그거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등현아! 네! 미역을 볶고 끓였어야지라고 누가 가르쳤었어? 아! 볶으려고 했는데 잘라야 되나 그럼? 어? 시간이 없어요. 네. 여기 잘라내는 게 낫다. 그리고 들기름이 없어요. 괜찮아.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 그래서 홍합이랑 스프랑 미역이랑 다 그냥 때려 부었어요. 젓가락으로 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짜가지고. 아, 어 스푼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스푼. 어, 내 사인. 뭐예요 이게? 내 사인. 저거 봐. 여러분 시간이 이제 흘린 거잖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이 안 끓어요. 몇 분이에요? 뜨거운데 물한 거 제가 하는 거 맞죠? 몰라요, 회사님. 회사님 숨쉬는 처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뭐 넣었어요? 개부리탕. 뭔지 이 친구. 이 뭐 넣은 거예요? 개부리. 색깔 왜 이래요? 홍합. 아, 이 정도는 우와! 홍합에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아, 진짜 이 두 개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돼서 아, 잘했어요 둘이. 아우. 새우는 어떻게 했냐요? 새우 한번 볼까요? 새우 대박이에요. 오. 근데 문덩큐. 전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네. 네. 꽤 좋아하네. 왜냐면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걸로. 어어. 아 떨어뜨려. 저 나머지 두 개가 알려주신 네. 건데. 참견하려고요. 파티네 파티. 손질만 하면 얘는 그냥 썰어 먹으면 된다고 제일 쉽대요. 손질만. 뭐 하시는 거죠? 손질만 하면. 저는 그 손질 끝나고 이제 데코레이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 재한이가 자기 지금 그 사욕을 채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식. 잠깐만요. 라면 쓰세요? 라면요? 네. 라면 써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써요? 어? 둘 다 쓰세요? 어? 두 봉지 다 쓰세요? 라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형 머리가 왜 이렇게 떴어요? 떴어요? 알겠어요. 네. 열정적으로 우리 민재 얘기 생각하니까 열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요리하니까 머리 신경 쓸 새가 없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어? 끓는다. 안 징그러워요? 아니네? 이거 뭐가 징그러워요? 네 안 징그러워? 처음엔 징그럽죠. 살아있을 때 징그러운데 나중에 애가 맞아. 힘알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살아있을 때 징그럽거든요? 근데 음식이라 생각하니까 안 징그러워졌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다 싶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진지하게 우린 기다림의 연속이네. 네. 아니야 처음이랑 똑같은데요? 스펙트럼에 맞고 두 명이라.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 예전 아, 제가 못한 거 같은데 얘는 빨리 합시다. 그거 하나 정도는 돼.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내장? 어. 다 된 거 같아요, 내장 제가? 근데 이거 먹을까요? 안 좋은 거 같아. 끈적거려. 다된 요리는 여기 둘까요? 어디 둘까요? 뭔가 이런 게 남아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근데 니께 더 잘 끓는 거 같다? 그러네요. 얼마나 쪼물딱거리셨길래 불은 형 쪽이 더 많은데? 끝? 아, 아까 근데 남은 그거 어디 갔어요? 어. 처음에 진짜 철판볶음 하려다가 어 죽었네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철판볶음을 알려주셔서 네. 여기 남아있네. 봐봐. 불쌍해. 잠깐만 나 새우 봐봐. 어떻게? 그런가? 죽은 거 같은데? 아 안 죽었네. 숨쉬네요. 다리가 움직여 저기. 어디? 저기 붙어있는 여기가 숨쉬는 곳이에요. 이 아이에. 자 새우는 완벽하게 절여 끝났죠. 여기 구운 소금 좀 가져가. 아까 머리 찔렀다면서요. 안 찔렀어요. 그냥 잘랐어. 아 비린내. 어. 아 이거 살아있잖아. 누가 죽었다 했어. 아 이거 다리 좀 잘라줄래? 네 제가 자를게. 예. 네. 먹고 있자. 어. 오 움직여. 아픈 거 봐 어떻게. 아니에요. 손 씻을 우리 낙지. 아 잠시만요. 근데 솔직히 기절 좀 시켜줘. 낙지는 통각이 없어서 아픔을 아, 못 느낍니다. 기절 시켜줘. 불쌍하다. 아픔을 못 기절? 느껴요. 왜? 안돼 안돼 하지 마세요. 형 오히려 살아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디 손 손에? 어, 어떻게 미안하다. 자 여기. 자 아까 잘 먹었으면서. 미안하다. 왜 이렇게 미안. 작아졌지? 됐냐? 어디 갔지? 뭐가요? 그거 빨리 먹어요. 다 됐어요? 잘랐어요? 어? 아직 안 잘랐어. 빨리 먹어요 그거 아니야. 입에다가. 치즈로 딱지. 아니 여기 있던 그릇이 없었어. 아, 너무 야 근데 형 새우 저거 바짝 익혀줘요. 새우. 바싹. 어 알겠어요. 이것도 바싹 익혀줘. 이것도?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회로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기 데코까지 했어요. 데코 어 저기 데코 어. 아, 미안해요. 왜 그 반응이 뭐죠? 입을 벌리거라 홍합이여. 입을 벌려라. 안 벌려. 잘라볼까요? 벌릴 거야. 싫어. 입을 오 벌렸어 벌렸어. 하나 벌렸어. 싫어. 입을 벌리거라 홍합이야. 이게 홍합은 찬물부터 하지 마. 같이 끓여야 된대.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어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아 그렇게 하면서 한 분씩 자기가 만든 메뉴와 네. 네. 네.
메뉴를 설명, 설명해 주시죠. 소개하면서. 네, 오케이, 좀 이쁘게 꾸며야겠네. 오! 오, 옷을 튀면 안 돼요, 빌런 씨. 아, 맞다. 비싼 옷이지. 아, 요리 이름을 뭘로 정할까? 아, 가스 좀 잠글까요? 가스가 엄청 올라오는데. 자, 요리 이름 정하신 분들부터. 이거 약간 맛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냥 먹는 거죠? 응징이 있어요. 벌칙입니다. 에? 벌칙이요? 네.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아, 그럼 내가 더 잘 만들었지. 원래 항상 순발력 테스트는 언제나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방심하지 마라. 네, 항상. 알겠죠? 우리는 경쟁 세대예요. 알죠? 이름을 세대. 이름을 좀 신박하게 만들어야. 네. 민정이 저에게 저의 마음을 아이고, 움직이세요. 네, 그렇지. 네. 어차피 꼴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와, 이거는 이게 꼴찌다. 친구는 아, 이거는 해삼 회로 먹어도 되잖아. 이게 맞는 건데도 민정한테는 이게 꼴찌 아닐까요? 와, 이게 꼴찌인데. 해삼은 꺼내고 야, 3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안 그럼 녹습니다. 야, 근데 아, 진짜? 네. 녹아요? 해삼 녹아요. 않았어요. 사라져요? 액체로 녹아요. 아예 이렇게 쫙. 그래서 바닷물에서 꺼내고 나서 3시간 안에 드셔야 돼요. 아, 진짜 너무 안 잘리네.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서는 이제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야, 근데 은준아, 너 아까는 드세요, 못 빨리. 집더니 이제는 손으로 잘 잡는다. 한번 잡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확실히. 아, 나는 눈을 계속 마주쳐가지고. 아우, 소름돋아. 난 얘가 제일 소름돋아. 우와, 새우 진짜 맛있겠다. 오, 입 많이 벌렸어. 오이구, 우리 애기들. 입 많이 벌렸네. 입 다물어요. 야, 이 큰 건 너랑 똑같다. 어? 이 큰 건 너랑 똑같다. 왜? 이 크잖아. 입 또 크고 해도. 자식들, 잘 만났네. 끝났나요? 잘려라, 네. 이. 끝났어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빠르게 이제 네. 소개를 해주세요, 각자. 1번부터. 네, 1번 홍합입니다. 이름. 이름이요, 이름. 네. 요리의 이름을 작명해주세요. 네. 아. 해주세요. 저부터요? 네, 1번. 왜? 1번. 아, 1번이에요? 네. 네. 아, 1번이라면 입크니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도 네. 막 같이 보여주고 그렇게 네, 음식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들어요. 아, 이거 못 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입크니. 아, 여기 빨리 담아주세요. 알겠어요. 바로. 빠르게 담아주세요. 옵니다, 옵니다. 네. 카메라가 옵니다. 자, 오. 네, 바로 이거 하겠습니다. 딸랑 하나? 자, 홍합이 입을 아주 잘 벌렸어요. 오. 자, 여기서 이제 꺼내주면 되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줄게요. 야, 우와,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죠? 잘했다. 예뻐요. 오. 먹어봐요, 먹어봐요. 네, 제가요? 하나 먹어봐요.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안, 안 돼요? 초밥 어딨죠? 어, 그거 내 데코란 말이야.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민지 형도 한번 먹여줘요, 한 입. 맛있네.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입 드셔보세요. 바로 먹어야 되는 수 있잖아요. 어, 지금 번, 바로 먹어요? 지금 바로 먹나요? 소개가 끝난 다음 먹는 네, 거. 네, 소개를 다 하고. 아니요, 그냥 먹여줄 거예요, 그냥. 네, 안 돼요. 아, 싫어요, 먹여줄 거예요. 저 근데 그거 내 데코라니까 그걸 계속 먹어 먹네. 저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어, 진짜? 젓가락, 네. 젓가락 은준이 거 아닌가? 진짜로? 네. 아, 씹어. 젓가락 맛있는 거 같아. 여기서 찬스 쓰면 저기서 못 쓴다. 아 근데 이건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먹었어? 오 먹었어요? 삼켰어 삼켰어. 안 씹었죠? 대박인데? 끝났어? 아니 씹었어. 안 씹은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걸 먹었지? 아니 근데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건 진짜. 와 신기하다. 대단한데? 친구들이 하도 해산물 안 먹으니까 억지로 먹여가지고. 어 그러면 먹어요. 나중에 우리 홍합탕 먹으러 같이 가지? 응 홍합탕 먹을 수 있어. 2번 오케이. 소개해주세요. 2번 소개해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동기 형 바쁘거든요. 저 잠깐 해삼한테 잠깐 갔다 와도 돼요? 네 그러면 3번부터 할게요 3번. 3번.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들지를 못해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제 요리의 이름은 쇠고기 미역국 라면. 네, 홍합이 들어간 쇠고기 미역국 라면. 왜냐하면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 들어가서요. 스프도 들어갔거든요. 진짜 무슨 짬뽕탕이냐? 이거 홍합은 데코로 넣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맛이 어떨지 난 궁금한데요. 네. 드셔보실래요? 맛은 나중에. 맛은 나중에. 여기서 먹고 넣기 나간데. 네. 난 안 먹을래 이거. 지금 저는 안 먹을래. 지금 바로 먹어요? 네. 지금 종찬 오빠 진짜 못 말려였고요. 그 다음에 승현이는 이제 빌런이는 아까 전에 라면
라면 익을 때까지 시간 끌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라면 네. 익을 때까지 시간 끌고 있다고요? 네. 승현이 라면 익히려고 시간 끈다. 네. 어떻게 하셨지? 어, 끝났습니다. 아 승현아. 네. 아 내가 줄게. 기다려. 집중 집중 집중. 네 집중. 1번 새우님한테 집중. 우와 네, 저 2번인데요. 베스트다. 와. 2번 새우입니다. 떨어뜨린 거죠? 오. 네. 2번 새우인데요. 이게 떨어뜨린 거야. 저는요. 조금 이름도 잘 지었어요. 네.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뭐예요? 야 이번 새우의 이름은 조리다의 나를 따르라. 에요. 그게 뭐야? 합잘 지었네요. 왜? 왜냐면 네. 이게 여섯 명 여섯 개란 말이에요. 새우가 딱 여섯 마리인데 제 앞에 있는 게 민재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민재를 한 명을 따라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지었어요. 어 잘했어요. 가뿐 싸. 네 좋네요. 별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야 먹을 거라서. 아니요 저 데코한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제일 맛있어. 아, 안 드릴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새우 안 드릴 거예요. 오케이 또 오 올려. 죄송합니다. 아, 아. 빠른 사과 네. 인정합니다. 빠른 사과하면은 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4번. 4번 제 거예요. 드디어 어디 있어요? 아 여기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 흠물 날 뻔. 아 또 까놔요. 이게 뭐냐면. 낙지예요. 아 이건 데코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직 먹으면 안 돼요. 거기 낙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젓가락 일단 들어주시고. 아, 낙지가 네 있어요 여기. 데코까지 완벽하죠? 오케이. 이름은 낙지마요. 낙지마요. 네. 낙지마요. 네 날 낙지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 참치마요. 좋았어 좋았어. 네 다음. 마지막 왜 그냥 넘어가요? 네? 별다른 소개를 안 해주네. 아니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잠시만요. 마지막 이제 우리 막둥이가 소개하는 건데 이거 한번 끌었으니까 주실 거예요. 네, 우리 막둥이 소개하는 거 집중합시다. 여기 네 2번과 3번씩 네네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제 친구는요. 그만 해삼. 그만 해삼. 액체 괴물 아니죠? 여긴가요? 그만 해삼. 그만. 제가 이 친구 손질하면서 손질 처음 해봤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왜요? 이 친구는 무조건 칼이 필요합니다. 오. 가위로 이 친구를 잡아놓고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 때마다 가위질을 10번 이상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형들 설명하고 있을 때 혼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그만해서. 그만해서. 아 오케이. 네네. 맛있네. 그럼 메뉴를 다 앞에 모아놓고 한번 먹어볼까요? 오 좋아요. 민재 형만 먹는 거죠? 네 맞아요. 좋아요. 그렇군. 그런 줄. 새우 머리 버리지 마세요. 아 안 버려요. 큰일 났구나. 오케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씹고 버리는 준비를. 네, 씹고 버리가 몇 번 했죠? 아, 이 한 번 그냥 딱 씹고 한 번 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그릇에다가 하나씩 모읍시다. 1레벨부터. 아니,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저희? 모으면 안 돼요? 네? 여기 그냥 요리하신 거를 이렇게 쭈르륵 놓으시면. 네. 아, 오케이. 올려놔도 괜찮죠, 여기? 오! 1레벨부터. 일시적인 오류가 났대. 1레벨. 어? 누구예요, 1레벨? 1레벨 저 홍합입니다. 그릇 조금 담아요. 그래, 아, 여기 국그릇. 어딨지? 뭐야, 이거? 해삼 녹는 거 아니죠? 안 녹아요. 먹기 좋게. 울지 마. 칼 없이 안 돼요.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지금 느리죠, 다들? 칼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뭔가 엄청 네. 느려요. 지금 빨리 해주세요. 네, 1레벨 홍합이에요, 홍합. 잠깐만,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아니, 이렇게 쭈르륵 녹기로 했는데. 아, 네. 녹기로. 그냥 냄비 째로 넣으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저 접시 하나만 주세요. 접시 하나만 주세요. 자, 네, 홍합. 빌런 네. 여기 집게가 있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숟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2레벨을 놔야 되는데. 아, 그거 옮긴다고.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칵테일 색으로. 발을 너무 빠르게 들 네. 휴지가 있나요? 어, 저 그럴 싸한데 이거? 아. 뭔가 파는 거 같아. 오. 굉장히 이상하죠? 우와, 진짜 이쁘다. 자, 이거 와. 아, 내 데코를 망쳐놨는데. 진짜 2번이 제일 예쁘다. 깔끔하고 해삼 녹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바로 맛을 평가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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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역시. 어 근데 그거 은준이 젓가락인데. 조용히 하세요. 어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준비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낙지 잡았잖아요. 아,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 올려둔 거. 저는 일단 이걸로 먹겠습니다. 네. 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먼저 했으니까. 자 이번에 화랑이가 만든 홍합. 초장을 많이 찍으세요. 네. 비린가요 혹시? 쉽게 먹네요. 이거 홍합은 내가 먹기 시작한 지 조금 돼가지고 이건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초장이 맛있죠. 네. 초장이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네. 네. 다음으로는 동경이 와 또 내가 새우 안 까주면 안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까주시네요. 아 그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재는 안 까주면 잘 안 먹거든요. 네. 안 까주면 안 먹는 건 너무 나쁜 버릇 아니에요? 왜요? 제가 까주고 싶어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불만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까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까드릴게. 그래. 아 괜찮아. 새우 이걸로 먹으면 돼요. 손으로. 네. 그럼요. 한번 먹어보도록.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아 맛있겠다. 잘 구워졌죠. 맛 없을 수가 없다. 어 잘 먹는데 좀 맛있어 하는 것 같아. 초장이 맛있어요? 네. 새우 맛있어요. 새우 맛있죠. 자 동경 고생했습니다. 형님. 아... 에이 감사합니다. 왜요? 네? 왜요? 아, 왜요? 아, 드세요, 드세요. 네. 주는 건 줄 알았죠. 네, 다음으로는 형이 좀 두고 있어요. 계속 하라이가 먹을래요. 그래. 이제 빌런. 여기 여기 그 뜨거우니까. 아, 뜨겁네. 네. 오, 그런 세.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서빙만 이분이 하신 거고. 빌런이 준비한 라면. 빌런 라면. 미역을. 라면 미역 드셔야죠. 미역을 드셔야 돼요. 라면은 데코예요. 미역 요리를 한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만 미역, 먹으면 돼요. 네, 미역을 드세요. 라면은 드시면 안 돼요. 네. 아, 미역이 왜 이렇게 길어? 오케이. 아, 에이. 아, 미역이 그거...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집으신 걸 라면 건더기에 들어 있던 미역 같은데. 자, 그거 말고 이거 큰 거 드셔야 돼요. 네. 그 건더기예요, 건더기. 그거는 원래 미역 라면에 있던 네. 건더기입니다. 네. 맛이 어때요? 난 궁금하다. 이거 스프도 안 들어가고. 아 스프를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었어요. 맹맛이겠다. 스프를 안 넣었다고? 근데 네. 못 먹을 맛은 아니야. 근데 아, 진짜요? 또 건더기만 드셨어요. 거기 미역 담아 드셨잖아요. 아니 근데 민자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왜 계속 공격하시죠? 저 뭐 일단 미역을 먹었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네, 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잠깐만 이거 제가 한번 해드려야 돼요. 네? 뭐요? 이게 아. 다 함께 낙지 마요인데. 요란하네요 등장부터. 제가 먹여드릴게요. 봐봐요. 봐봐. 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씻고 버리기 찬스. 벌써 쓴다고요? 한 마지막 두 번 안 돼요. 아니요 한 번 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안 돼요.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절대 두 번이 될 수 없어요. 아, 한 번이라고 이미 올라왔습니다. 안 된대요. 아, 안 되면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어차피 못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진짜 먹을 수 있게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해가지고 초장 네. 듬뿍 찍어가지고 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이게 하나면 돼? 두 개야지. 아, 안 돼요. 제가 진짜 못 먹는데 멤버들이 또 해주고 이렇게 제가 못 먹으면 괜히 이렇게 시간만 이거 안 끄는 거니까 제가 한번 진짜 먹어볼게요. 좋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눈 감아주세요. 와 맛있겠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딱. 네. 이거 근데 꼭꼭 씹어야 돼요.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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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근데, 움직인다. 나 민정 한 낙지 먹는 거 처음 봤어. 모르겠어. 진짜 저도 처음 봐요. 모르겠어요. 지금 입 안에 붙어 있나요? 대답을. 움직인다, 움직인다. 입이 안 벌어지나요 지금? 씹어주세요. 씹으면 발버둥 칩니다. 웃음소리가 지금 호로로로로 이래요 이제 지금 막 몸 안에서 그러다 목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드신 다음에 새우 하나 드세요. 우와 근데 꼭꼭 씹어야 돼요 그거. 드신 다음에 새우 하나 드세요. 새우 국가심으로다가 본인이 한다고 한 그런 각오가 보이네요. 사실 넘겼어요. 안 씹고? 산낙지 위험해요 그러면. 아 진짜 여기 붙어요. 안 씹었어요? 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이제 번식 살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인다 이제 그. 아 이거 빨리 하나 더 먹어가지고 그거 빨리 내려가야겠다.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와. 빨리 하나 더 먹어봐요. 큰일 났네. 저 먹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먹었어요. 안 돼 안 돼. 그거 씹어야 돼. 산낙지를 아니 산낙지를 먹어서 다시 내려야 돼요. 빼줘요. 아
저 이상한 소리 하면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대망의 두둥 그만 해삼. 찬스를 여기다 쓰게. 찬스 바로 여기 쓸게요. 네. 레벨 5. 이거 이제 도저히 못했어요. 자 대신에 씹고 씹는 게 5초입니다. 그런 거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건 그런 거 적혀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이라고도 안 적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냥 씹고 버리긴. 지금 팬분들이 민지 오빠 울지 마요라고. 아 이런 거 안 울어요? 어 한 번이라고 써 있다. 네 한 번. 씹고 버리기 찬스 한 번. 네 한 번. 씹고 버리기 찬스를 한 번. 한 번. 아... 오케이. 씹는 게 한 번은 아니에요. 그러네. 자 이거 은준 씨 저 이걸로 젓가락으로 입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걸로 드시. 아 이거 특별히 이거 빌려드릴게요. 네. 녹색 젓가락. 저 출동합니다. 힐링이라도 이게 요리할 때 쓰는 게 맞나요? 이거 이거 여기 코 빌러시가 들고 있으니까 이거 핀셋 의사 같은데 최대한 작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소독용 핀셋인가요? 메스. 근데 해산 먹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많아요. 많아요. 이거 없어서 못 먹어요. 아니 우리 멤버들 저희 다 먹을 거예요. 저도 먹어요. 저도 먹어요. 그러면 일단 배틀 거 저 따로 준비해 놓을게요. 아 배틀 거 여기. 아 네. 그 소금통 아니었나요? 맞아요. 여기 뱉으세요. 여기. 아 그래. 자 다섯 번 5초 씹는 거예요? 5초 아니에요. 다섯 번. 입에 넣다 빼는 건 안 돼요. 마음을 그럼 준비하고 초장만 먹는 거잖아. 형이 입을 열면 그때 넣어줄게요. 씹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대신 맞아요. 자 들어간다. 아. 비행기처럼 간다. 슝. 우리 애기 들어간다. 아이고 대박. 대박. 우와. 아유 잘 먹네. 진짜 무슨 맛이지? 좋아요. 오. 오. 형 이거 씹은 거면 이제 회 다 먹어. 일단 씹은 자국이 숨. 오 씹었어. 숨을 참고 씹었어요. 숨을 참고. 오 씹긴 했어요. 입가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찍었네요. 동규 형 저 새우 대가리 좀 줘요. 대가리? 대가리를 먹어요? 네. 오 너무 맛있어요. 안에 있는 내장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이거. 네. 네 혹시 가스불 껐나요? 가스불? 네. 가스불 다 껐습니다. 네. 이쪽은 다 껐습니다. 이거 잠가주세요. 밸브. 알겠습니다. 여긴 잠갔어요. 가스불 여기 다 잠갔습니다. 잠갔네요. 네, 잠겼어요. 각자 자리로 이제 돌아와 볼까요? 네, 돌아갈게요. 정신없는. 아 이거 좀 시간이었어요. 홍합은 이거 끝나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멤버들이 끝나고 기분이 참 좋겠어요. 다 먹을 생각에. 아, 저 좀 신났어요. 네. 네 여기까지 민재 형의 시식 코너가 다 네. 끝났는데요. 예,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 해산물들 먹어본 소감이 어떠세요? 나중에도 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내일부터 먹어야죠. 해산물은 홍합은 먹을 수 있죠. 네, 홍합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다 같이 네? 새우. 새우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음에 한번 그 저기 바닷가 근처에 한번 우리 홍합 먹으러 갑시다. 오. 조개도 먹고 오늘 이거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네요. 자, 방송에서 약속합시다. 잠시만요. 혹시 꼬막 먹을 수 있어요? 꼬막도 홍합 비슷한 홍합이랑 똑같은 조개, 거예요. 조개. 근데 네. 네, 좀 더 초장과 치즈랑 버터만 있다면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꼬막 먹으러 같이 갑시다. 약속. 네. 약속. 방송에서 약속. 자, 약속. 약속. 다 모아요. 다 모아요. 약속. 아 이거 엄지 손가락 이제. 약속. 오케이. 됐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재 씨 네.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어떤 건지 뽑아주세요. 맛있었던 음식은 네. 하나밖에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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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그리고 가장 맛이 없던 음식은 네. 네. 저는 진짜 솔직히 5번 6번 맞죠? 4번이 제일 맛이 없었는데 네. 그래도 4번은 이제 뭐지? 저렇게 라면 데코 라면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저 정성과 이렇게 저를 생각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아니 잠시만 네. 이게 정성이에요. 이게 그냥 쏟아놓은 거지? 저는 저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5번은 네. 진짜 하나하나 내장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막 제가 4번도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큰 팔랑기라서 꼴등은 재한이 아니 그게 뭐야 갑자기 네. 아니 동기 형 마이크 때문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음식으로 뽑히신 우리 재한 씨. 네.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요? 근데, 네. 근데 그게 네? 벌칙이요. 아, 벌칙. 벌칙입니다. 애교. 뭐? 10초짜리 해야 돼요. 오늘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뭐? 의자 위에 올라가야 돼요. 네. 의자 위로. 오. 올라가시죠.
의자 위에서 얘기. 안 돼, 안 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앞에서 바로 할게요. 어디서 하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아, 소리는 왜 내요? 아, 나 다시 NG. 너무 짧아요. 아니, 너무 짧아요. 그냥 표정만이 그냥 해 주세요. 아, 이거 이거 왜 내요? 뭐. 그건 제 마음이 지금 감독님들께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아, 그래서 더 못 하겠어요. 귀여웠어. 끝났나요? 아니요, 한 번 더 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니, 그 소리를 내지 말라니까. 그걸 자꾸 내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엽다. 알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짜증나네. 자, 그럼 애교 부리셨으니까 이거 하나. 네, 어. 아! 와. 야, 아, 맛있겠다. 오. 어, 재밌었어요, 오늘. 맛있겠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음식 이 시식하는 민재형의 극한 직업. 먹으러.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올라온 란타나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앉아서 하기가 힘드니까 네. 의자를 이 앞에다가 놓고 네. 진행해 볼. 네. 네. 얘들아, 가자. 아. 아싸, 내가 1등. 오, 굉장히 바쁘시네요, 빌런 씨. 네, 등껍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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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방 오늘 끝내냐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아니요,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그 전에 아, 풀면 안 네, 돼요. 네, 일단 이 화면이 잡힌 이상. 근데 왜 끝까지 가야 돼요? 왜 까마귀가 날아다니죠? 아, 제가 불렀습니다. 나름 멋있는 분. 잠시만, 이 자세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쉽지 않은데. 처음에 그 자리를 잡은 게 참 잘못 잡았군. 오늘 극한 직업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극한 직업이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 막 네. 빌런이 골반 틀어지네. 일단 지금 올라온 란타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있나요? 사연 어디 있어요? 가지고. 아까 어, 올라왔네요. 오, 지금 딱 뽑혔네요. 이야. 저거 진짜 신기해요. 어, 진짜. 자. 움직이면 안 돼요. 극한 직업. 네. 마이크가 걸려. 제가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아이고, 우리 유리카님께서 사연을 아이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굳이 이거 해야 돼요? 네. 빨리 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유리카 님. 저의 고민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해요. 폭발하면 모든 게 싫어져서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바로 발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방법을 모르겠어요. 오빠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 지금 완전 공감해요, 진짜. 저 뭔가 다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야. 저 방금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해산물 진짜. 그럼 민재 씨는 지금 네. 받은 해산물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해산물로 입을 좀 제 딴에서 입을 좀 이렇게 입가심. 네, 안 좋게 했으니까 입을 안 좋게 했으니까 좀 피자나 치킨으로 입을 좀 이제 정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집 가서 피자나 치킨 먹을 거예요? 네.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죠. 또 스트레스 받는다. 안 돼. 폭발해요. 우리 민재 형이 지금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한 4, 5kg가 쪘어요. 맞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엉덩이가 커졌나 봐요. 아, 내가 원래 엉덩이 원래 힙업이 돼 있어 갖고. 왜 부들부들 떠세요? 왜 떨고 그래요? 조금씩 지나기 시작했거든. 네, 그럼 우리 멤버들은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해요? 저는 회 먹어요. 해산물. 전 떡볶이. 떡볶이. 저는 산책을 해요. 산책을요? 네. 그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노를 아니,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계속 해봐요. 뭐죠? 아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르에피네프린 네.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요.
그 좋은 기분과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고요. 네. 또 햇빛을 30분 정도 쬐고 있다 보면은 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네.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력과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전 이만 산책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지금? 잠깐만 나간다고? 아 죄송합니다. 방금 자세 갑분샷이었어요. 네, 좀 스트레스 풀려. 네. 여러분들 산책 많이 하세요. 재한 씨는 어떻게 풀어요? 아 저는요. 네. 오늘 이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요? 민지 형이 왜냐면 해산물 같이 이제 먹었으면 됐잖아요. 아 맞다. 저는 항상 그게 스트레스. 근데 확실해야 될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될 건데. 해산물을 먹어준다 했어요. 홍합을 먹는다 했지 해산물을 먹는다 했어요. 아, 저 스트레스 받아요. 편식. 편식하는 거. 오 오늘 되게 삐딱하네요 지금. 아니 지금 근데 이거 자세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지금 움직일 절대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움직이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도 최고의 스트레스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뭐예요? 스트레스 방법이요? 네. 스트레스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이요. 해소 방법이요. 그러니까요.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네. 푸는 방법이 뜨끈한 네. 데서 약간 지지면서 명상하면 풀리더라고요. 형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밤마다? 밤마다 1시간 30분씩 하면서. 아 30분이 뭐예요? 1시간 반이지. 형 그렇게 오래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마요. 아 근데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좀 솔직히 좀 활력소가 되기도 해요. 사람이 네. 살면서 스트레스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 너무 과도해지면 스트레스 자체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그렇죠? 맞아요. 태현 씨는 근데 습기 샤워로 스트레스 해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재한이는 씻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아, 역시. 아, 이제 알겠네. 이렇게 다 들어오란 말이야. 어, 알겠지? 지금 얘들아 알겠지? 지금 받고 있다고. 와. 나이스.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요. 습기 샤워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스펙트럼으로 란타나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오늘도 역시 걱정 인형과 편지를 보여드려야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사진을 찍을 거니까 잠시만. 근데 저랑 재한이 못 움직이니까 네, 네, 일단 주세요. 우리 셋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룰이에요? 아니, 그거는 현실 말씀 나왔다. 그건 잠깐만요. 이거는 네. 그건 빨리 찍읍시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요? 다 보일 수 있나요? 화랑이 뭐 뿔났니? 입술 대빨 나왔네 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요? 보여요? 갈게요. 아, 움직이지 마. 내가 사진 찍습니다. 보이겠... 하나, 둘, 셋. 오, 내 얼굴 오이다. 이뻐요. 다들 이뻐요. 이제 움직여도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이거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이뻐요? 왜요? 제가 정말 길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오이? 머리가 이만해요. 네, 저희 이제 그럼 편지를 써볼까요? 편지. 네. 이제 이거를 네, 편지를 써야 됩니다. 네, 엽서 나오는 동안 우리 댓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 근데 저랑 재현이 못 움직여가지고 휴대폰 좀 갖다 주세요. 동혁이도 못 움직이죠? 휴대폰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사진 뒤에 있어, 뒤에. 아, 여기 있네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편지. 네. 아 맞아. 그리고 편지 왜 동기 형만 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동기 형이 자기가 쓰고 싶어해요. 심정이네. 장난이고요. 욕망 덩어리네. 이절이네. 장난이에요. 여러분. 장난이고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동기 형이 우리 중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이쁜 글씨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진심은 다 네. 담겨 있답니다. 그럼요. 제가 대표로 쓰긴 하지만 뭐라고 쓰는지 다 아세요? 네, 스펙트럼 여러분들의 진심. 뭐라고 썼어요 저번 주에? 계속 안 가르쳐요. 네. 근데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 담겨요? 말은 했죠.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돌려보세요. 저 다 보여줬어요. 돌려보세요 한번. 역대까지 역대 스펙트럼. 저의 진심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하면은 움직이지 잘 마세요. 풀어줘요. 네. 네. 이거 원래 없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저희 우리 란타나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근데, 어떻게 풀고 계신지 한번 댓글을 네. 확인해볼까요? 네. 볼펜 어디 있어요? 여백이 생겼어요. 볼펜 없어요. 보자면 오늘의 스펙트럼 보려고 하루를 버텼다고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 아 제가 너무 무관심했죠. 너무,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오늘의 스펙트럼을 보려고 버티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너무 네. 감동이다. 근데 저희들도 진짜 오늘의 스펙트럼 이제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조민재 씨 그렇게 앉아 있으면 지날 텐데요. 지 벌써 왔어요. 저희 이제 돌아갈까요? 네, 네 이게 지 벌써 사진이 왔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네. 한 상태에서 꾸며 볼게요. 좋아요. 이걸 가위로 자르려 그랬거든요. 꾸며 볼게요. 아, 잠시만 근데 그거이 가위로 그 무도 그 아까 그 무도 자르던 가위가 아니에요. 아, 이걸 말하면 어떡해요. 걸렸어. 자, 여기 멤버들 다리 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풀어 풀까요? 왜냐면 또 건방져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들어 못 나가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저 그거 주시면 제가 써볼게요. 힘들어. 제발 꾀병 좀 부리지 마세요. 알겠네. 주시고요. 아 그래 그래. 나 이자세 편한데? 그래 빨리 열심히 해봐라. 예. 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주세요. 대단한 말이 올라왔어요. 뭐죠? 저는 재한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풀린. 얼굴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하나 더 올랐어. 난 너 얼굴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재한이 형 하나 더 있어요. 어디요? 저는 재한님 재한 오빠 애교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신대요. 스트레스. 한 번만 더 해달래요. 아 아니에요. 야 이거 좀 떠지나 스트레스 안 시켜. 재한아 이거 좀 잡아라. 스트레스가 제 애교를 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안 돼요. 안 해줄 거예요. 스트레스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게 내줄 거예요? 아니 똑같잖아. 왜 똑같은 거래? 그 소리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재한이가 의상 또 귀여운 거 입었거든요. 자 엉덩이로 한번 써보자. 우리 재한이. 왜 마음대로 지켜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야 동생들한테. 갑자기 확 수치스럽다. 네. 지금 댓글 또 볼까요? 지금 스트레스가 막 쌓여. 지금은 보지 마요. 지금 잠깐 댓글을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재 마지막까지 극한 직업.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재한이의 애교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땐 산책을 해야 되는데. 510번 더 해주세요. 노스테라 뭐 어떤 거라고요? 노르핀. 노르에피네피린. 그 뭐예요? 노르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프린. 그걸 어떻게 알고 적어줬대요? 아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이게 높아지면은 이게 건강해진다. 아 어제는 또 이제 종찬이 아 화랑이가 이제 촬영장 오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네. 알아본 거 봤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네. 그런 기관이래요. 그래도 이걸 준비했다니 멋있어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넌 없어 아마. 참 약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왜 난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아 감사합니다. 까만. 다시 돌리고 싶어요. 네, 애교하면 좋으신데 애교하면. 애교하면? 애교하면 네. 하트. 나 진짜 애교 못하는데. 하나, 둘, 셋. 네. 아니, 차라리 제가 낫지 않아요? 소리까지 내는데? 근데 한 번 더. 원조. 왜 하트가 나오죠?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런 거 없다. 저 사랑스럽죠. 아니요. 근데 왜 나 할 때는 왜 나도 왜? 저는 왜? 저는 갑자기 왜 붙이죠? 아, 우리 PD님께서 PD님께서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하트 붙여주신 거예요. 야, 애교는 잠 봐봐. 네, 오케이. 잘 봐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오케이. 멋있는 거잖아. 좀 가만히 있어. 그거를 그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면 귀여운 거야 그게? 잠시만. 나 이제 못 참겠다. 잠깐 어디 가? 안 돼. 아니 지금 세 번째 용서 안 할 거예요. 세 번째. 참으세요. 세 번째 용서 안 합니다. 다리를 꼬우게 만드네요. 그만해지지 마세요. 미안해. 다리 찢어버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리 꼬지 마세요. 이번에는 진짜 자막이 캐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앨범이래 엽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몐어요. 괜찮나요? 꾸몄습니다. 진짜 잘 꾸몄다. 이렇게. 우리 그럼 내용 한 번씩 우리한테 검사 맡아야죠. 네. 내용 우리 진심이 담겨 있는지. 지민지. 이게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내 얼굴 길다. 자. 근데 내용이 비밀이에요. 한 명씩 보세요. 한 명씩. 공감해요? 진심이에요? 문제가 생겼?
방송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내 진심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읽었지 내 마음. 굉장히 많네요. 진짜요? 아, 우린 이심전심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동규 형 손에선 잘한 것 같아요. 네, 마이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민재 오빠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맞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누구야? 마이찬님께서. 마이찬. 네. 좋아. 빌런 기억해. 빌런. 뭐요? 빌런 잘. 보자. 네, 지금 적은 저 편지와 함께 걱정이 형이 유리카님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진심을 더 담을 수 있는데. 더? 이거밖에 못해요? 다음 사연. 우와, 진짜 얄미웠다 방금. 왜 이거 안 띄워주세요 저는? 화가 나라 얍. 네, 이건 돼요. 네? 개 끝인가요? 어때요? 뭐예요 그게? 근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한 거 아니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럼요, 완벽해요. 그럼요. 압류, 완벽해요. 네. 네, 이 정도면 진짜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유리카님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가 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네. 오. 네. 네. 그렇죠. 응원할게요. 빵. 응원할게요. 빵. 그럼 뺑. 파이팅! 저희는 오늘 진짜 해산물을 극한 민재의 극한 직업이 끝나고 네. 무사히 마무리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잘 먹었잖아요. 잘 먹었어요. 네, 우리 아부 약속도 했고. 얻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삼 진짜 먹을 줄 몰랐어요. 오, 방금 댓글을 봤는데 네. 하트 50만 넘었다요. 50만. 네. 50만 넘은 기념으로 네. 빌런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아. 그럼 빌런 영상 같이 하나 둘 셋 가시죠. 기암 빌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스펙트럼 2화를 마치고 나서. 퇴근 후에 이렇게 숙소에 와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카메라를 킨 이유는 뭐냐? 오늘 촬영이 끝난 뒤에 이사님께서 동규 형한테 지금까지 입었던 옷, 즉 오늘의 스펙트럼에 나왔던 옷들 싹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 쓰레기통에 실제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실제로 담고 있습니다. 동규 형은 오열하고 있고요. 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보따리 싸.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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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야. 야, 이 동규 형. 아, 오케이. 들어가. 나 잠깐 잠깐 잠깐. 아, 왜? 자, 지금 입고 있는 옷마저도 벗기고 있어요. 버리세요. 버려. 네, 그러면 동규 형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 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열하던 동규 씨를 달래서 간신히 데려오고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꼭 해야 하나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비참하고 슬프고 내일부터 뭘 입어야 하나.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지금 제 옷들을 저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진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속옷바람으로 다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버리려고 옷을 담아두셨는데 원래 다시 입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싹 다 뽑을 것인지. 저 옷들을 사라진다면 저는 있는 옷들로 입어야 하는데요. 그 옷들은 다 외출복으로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연습하기엔 부적절한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저기 쌓아두었던 옷들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올 생각입니다. 새로 뽑으세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버리라고 오더를 내리신 이사님이 원망스럽진 않으신지. 이사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은
원망스럽네요. 네, 조금은 원망스럽습니다. 대답 잘하셔야 될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못 볼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네킹은 왜 뽀셨어요? 그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일단 착잡한데요. 일단 착잡하고 제작진 여러분들께, 제작진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난감하셨을 저희 회사 식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든 말을 퍼부었던 우리 멤버들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아니, 그보다 제가 잘못한 게 맞죠. 네, 제 잘못입니다. 멤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사실 부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마네킹이 너무 저에게는 컸어요. 저에게 너무 높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그렇게 마네킹 하나가 부서지게 됐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타를 받을 만했어요. 아니에요. 더 혼났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참 안 궁금한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뻔한 내용들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동규 씨, 그의 넘치는 헌옷 사랑 응원합니다. 아니,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누구야? 들려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소개 요정 재한이의 곡 소개 타임. 아, 되게 요정이 좀 되게 얍삽하네요. 전문가. 근데 요즘 귀여운 척, 센 척, 멋진 척, 척척척 다 하는 것 같아요. 척척 박사네. 척척 박사네요. 네. 그만해요, 재한이 기빨개졌잖아요. 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뭘까요? 뭘까요? 새드 스토리요. 슬프니까요. 저 그 소개할 뭔가 그런 건 줘야 되지 않을까? 설레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약간 둘이 티키타카 짜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얼마나 준비했는지. 오케이, 다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뭘까요? 모르겠다. 오늘 민지 형이 뭘 먹었죠? 저요? 해산물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어? 그럼 안 되는데. 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슬퍼요. 지금 그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대본은 막 그렇게 막 다 짜놓으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마음이 네. 안 맞아서 알겠어요. 기분이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슬프죠. 네, 오늘 준비한 곡은 새드 스토리라는 곡인데요. 새드 스토리는 마스크로 활동 중이신 우수 선배님께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곡이고요. 네. 또 새드 스토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착각하며 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 까먹지 않았어. 어떻게 진짜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깝네요. 네, 오늘도 민지 형이 좀 슬프고 안타까웠는데 오늘 누구랑 닮았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시니까요. 그 안타까운 민재 형 아니 그 누구죠? 아, 한 남자의 이야기 나중에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스펙트럼 어떠셨나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뭐예요? 네, 매주 여러분을 찾아갔던 오늘의 스펙트럼이 마지막이에요? 끝이 나나요? 설마. 마지막 화요 오늘? 그건 아니고요. 다행이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멘트 쳐야겠죠? 네. 네. 오늘은 스펙트럼. 내일도 스펙트럼. 명곡. 스타트. 착각 속에 나 계속 나 빠져있네 더
It's gone.